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 개발아의 노래 3회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좌우에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럴리스트. 네, 반갑습니다. 시사의 품격입니다. 아, 그 2주 전에 우리가 조회수를 6만 회를 기록해가지고 거의 붕 떠 있었거든요. 예, 지난주에 조회수 통합 2만 회가 안 됐습니다. 아... 예, 이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진짜 재밌는데 말이죠. 뭐라고 네.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진짜 재밌는데 아... 예, 오늘 제목을 제대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예, 조금 이따 제목은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지지율이 이제 3분의 1 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6만에서 2만으로. 예, 이 지지율의 어떤 하락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진영 박진영. 와,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끝. 야, 간단하네요. 예. 끝이야. 야, 끝이야. 아, 야, 반갑습니다. 정말. 예, 아주 깔끔합니다. 지난 방송 리뷰하고 전체 리액션에 대해서 살짝 얘기만 좀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네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이 그러니까 장면이 좀 실패했다. 그렇죠. 내용하고 좀 형식이 좀 그렇죠. 제목을 좀 빡빡이 났다. 추상적으로 뽑았어요. 맞아. 그래서 네.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직관적이고 간명하게 뽑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죠. 추정되고요. 네. 자, 오늘 코너는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코너가 한 다섯 개쯤 됩니다. 다섯 네. 개쯤. 간단히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제 자리를 계속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식품의 골든 팝스. 골든 팝스? 네. 골든 팝스. 팝스? 예. 아, 팝스가 아니고? 예. 이 형이 장명했어. 골든 팝스입니다. 나도 뭔지 잘 모르겠어. 뭐냐? 아, 한 주간의 주요 시사거리에서 간명하게 정리하는. 주요 뉴스. 예. 골든, 즉, 골에 든 팝스 예. 퍼블릭. 대중의 골에 든. 그러니까, 그, 뭐랄까, 깨어있는 지식. 깨어있는 지식이. 저는 뭐, 이종환의 밤의 디스커션이나 네. 아니면 그렇죠. 저기, 오, 요새 2시 네이트 김기덕입니다. 김기덕입니다. 30년 전. 그렇죠. 오래됐죠. 들었는데. 아니면 김세원의 영화음악실 이런 걸 하면 좋은데, 네. 일단 그래서 골든펍스에서는 이제 한 주간의 주요 시사들이 우리가 간명하게, 우리가 이제 까먹으면 안 되니까, 딱딱딱딱 우리 식품님이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 노래 자랑. 식품이 그냥 노래를 자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함부로 따라해서 노래를 망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식품 자체 깔끔한 비판, 소리로 비판이 컸어. 우리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는 오로지 감상만 예. 식품 노래 감상 예. 네, 제대로 된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고 네. 또 함께하는 노래도 하고 저는 예. 남들하고 같이 노래 부를 때 예. 절대 높게 안 불러요. 저도 그렇게 안 약하게 불러요. 표시 안 나게 부르는데 아, 불러요. 거짓말 튀어. 하세요. 아니 그래서 원래는 이 소리소리 제작진이 제가 노래할 때 마이크를 껐었어요, 원래. 아, 그렇습니다. 아니, 꺼버리고 이랬었어요. 왜 안 꺼주세요? 아, 이거 그럴 필요 없어. 이제 안 할게. 나는 우리 태우 형을 볼 때 최악의 음치라고 생각해요. 최악의 음치. 왜냐면 아니요, 잘할 때도 있어요. 진짜 음치가 아니야. 못 부르지도 않아. 그렇지. 근데 잘 부르지도 않아. 그렇지. 근데 분위기를 다운시켜. 아. 엄청 못 부르고 엉터리로 부르면 재밌거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진짜 네. 음치는. 망가지려면 확실히 망가져. 망가지려면 확실히 망가져야 되는데, 노래를 살짝 버리게 할 뿐 망가지지도 않고, 유머러스하지도 않고, 잘 도와주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에게 약간 원희룡이다. 노래에게 원희룡이다. 이런 이미지로 제가 해석을 네.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박진영의 진영 논리. 자, 우리 한 주에 시사에 포커스라도 맞추는데요. 그에 대해서 진영 논리. 그러니까 원래 진은 이제 뭘 친다. 뭐 이렇게 자기 영토를 한쪽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참진짜. 참된 진영을 구축한다. 그래서 박진영의 진영 논리. 한자로 나중에 쓸 겁니다. 우리가. 저는 갈라치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거의 네, 참된 게 갈라치는 거지 뭐 아직 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전국 노래자랑 한국의 한 주의 전국 그리고 우리의 주제에 맞는 노래를 전국을 노래하는 전국 노래자랑 오늘 준비된 곡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아마 30일 좌우 중도 합작 집회에서 대구 영남호대 삼총사가 또 등판합니다. 포항 갑니다. 포항. 포항에 등판합니다. 네. 거기에서 아마 우리가 부를 가능성이 영일대 해수욕장 예전에 이제 북부 해수욕장이죠. 근데 그 영일대 해수욕장이 영일만 친구의 그 배경이죠?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최백호 씨가 포항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포항에 가서 우리 진보 중도 보수 합작 집회에 참여하신 우리 깨어있는 시민분들과 함께 네. 우리 진보 중도 보수가 하나 돼서 우리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립시다 하면서 포항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영일만 친구. 아 영일만 친구.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게 원래 영일이 크고 포항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합쳐지면서 포항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사실 원래 영일만이 크죠. 그래서 영일만 친구라는 게 맞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코너가 이제 다섯 번째 코너인데요. 남배우의 명대사 한마디. 영화 전체를 소개하기가 좀 길더라고. 영화인이니까. 명대사 하나를 가지고 고주의 시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얘기하는. 그거 좋네요. 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급하니까 오늘은 굉장히 그 격조 있게 식품의
골든 펍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뭡니까? 뭐 효과 없네요. 그런 거 없어. 한 주의 뉴스들을 쭉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 고속도로 게이트예요. 고속도로. 그리고 또 대통령의 장모가 아마 헌정사상 최초죠. 예, 법정 구속이 된 사례는. 그렇죠. 거기에 네. 이제 또 판사가 바로 우리 또 대구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성준 판사라고. 네. 대구 사람. 이름은 좋네. 40대 후반이더라고. 77년생, 77년생. 네. 47 중반? 그렇죠. 중후반이죠. 그래서 이분이 네. 그 선거, 그 항소 기각.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서 좋아하는 법 구경을 시켜주겠다. 바로 법정 구속. 예. 네. 그 사건이죠. 최후 변론을 하라고 하니까 나를 법정 구속 시킨다고요? 이제 믿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진짜 이것도 헌정사상 최초였는데 여성 경찰 4명의 사지를 붙잡혀 들려나갔다. 아~ 그러니까 쫙 뻗었대요. 우리 그 정대태 회장님 말씀에 정대태 회장님은 그 법정에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고발인이기 때문에. 아, 고발인.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그냥 개구리 뻗듯이 개구리 왜 우리 땅에 딱 때리면 쫙 뻗잖아요. 그 뻗었대요.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사위가 대통령인데 날 잡아라. 그렇죠. 감히 내가 대통령의 내 조선의 왕의 국모는 아니고 뭐지? 아무튼 식모도 아니고 저기 아무튼 대통령의 장모인데 나를 잡아놓는다고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예전에 이제 사지를 잡히면 그게 능지처참이잖아. 사지 쫙 땡겨버리면. 네. 그래서 고라니 소리가 나왔다고. 법정에서. 아, 고라니 소리가. 네. 그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 네. 또. 그래서 근데 이 그 누굽니까 이제 김건희의 딸. 네. 아, 김건희의 딸이 아니구나. 최은순의 딸. 네. 네. 그 영부인께서 네. 우리 어머니는 참. 바른 사람이다. 아. 예. 사위가 총장이기 때문에 정말 바르고 당했으면 당했지. 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1심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무죄가 나왔는데 사위가 총장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바른 사람이다. 다 뒤집어 쓴 거다라고 얘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아, 저희 장모는 당했으면 당했지.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진짜 당선 무효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송영길 대표께서 맞아요.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서 어제 고발장을 접수를 했죠. 예, 무거운 마음으로 대통령의 죄에 대해서 이제 고발장을 접수를 했어요. 아니 그 멘트가 연기리보이 파이팅. 네, 연기리보이 연기리 파이팅. 그 멘트가 10억 한 장이라도 믿을 똥 말씀인데 10억 한 장이 이거 뭐 뭔 네. 얘기입니까? 10원 한 장. 네, 10억 한 장도 넘잖아요. 네. 훨씬 넘잖아. 네. 그 이제 우리가 현직 대통령은 민형사상 불소추됩니다. 그렇지.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면책특권에서 기소는 안 되지만 네. 수사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1년, 이제 2년차 초기잖아요. 2년차 네. 1분기인데 가장 권력이 막강할 시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뭔가 좀 때가 온 게 아닌가. 전조증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모 교수가 그 국방부 장관 공간에 와서 그 풍수하고 이런 걸 봐줬다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뭐 과거 이쪽 저쪽에 뭐 대통령 될 사람들 다 만나봤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상이라고 했냐면 악어상이라고 했어요. 악어상. 악어. 네. 걷는 모습도 악어고 이마도 악어고. 네, 약간 뒤뚱뒤뚱하면서 걷잖아요. 엘리게이터네. 엄청난 권력을 가진다고 했대요. 그 백모 교수가 권력을 가지는데 고귀하지가 않다. 아, 그래서 이제 국민들 악어를 깨끗한 물에 살잖아요. 네. 지저분한 물에 산다. 그리고 유명한 영화도 엘리게이터 식인상어 이런 거 많잖아. 엘리게이터. 없잖아, 엘리게이터. 그렇지. 엘리게이터 식인상어가 아니지. 아니 엘리게이터 영화. 아, 상어가 아니구나. 식인 악어. 악어 옛날 조재현 나왔던 영화잖아요. 조재현. 아 그거는 이제 악어 영화. 그건 이제 한강변에서 이제 시체를 이렇게. 그렇죠. 조재현하고 감독이 그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김기덕 감독이 말씀 많았다. 그렇지 김기덕 감독 데뷔작이죠. 그 악어가 나면서 홍상수 감독이 돼지의 우물에 돼지가 우물에 빠진다 나면서 96년도 한 해를 두 신인이 휩쓸었던. 네. 네. 그리고 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엊그제 이상민 장관 어제죠.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이 전원 기각됐어요. 9대0이라고 일치로. 예, 9대0으로. 아. 뭐 일단 헌재 재판관 그 대빵이 윤석열하고. 뭐 아주 가깝다. 아, 그래도 9대0은 좀 경이롭지 않습니까?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5대4나 6대3 정도일 거라고 기각이 될 가능성 높다고 했는데. 예상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개헌을 해가지고 헌재 없애야 됩니다. 헌재를 없애야 됩니다. 헌재 없애야, 없어져야 될 조직, 헌재가. 황당무계한 조직입니다. 어떻게 그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국정의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그것도 딜레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저는 수준이 떨어지는 게 헌법적 해석을 하지 않고 형사법적 해석을 늘 합니다.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헌법적 해석은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수준도 떨어지고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은 외국에 예. 내각제 국가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내각제 국가의 헌법재판소의 위원들은 대부분이 전직 총리거나 정치인들 또는 그 대학교 총장들 예.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나라만 과도한 사법부 의회 체제이기 때문에 법관들이 저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맞지 않아요. 네. 그 진짜 네. 히딩크 감독의 5대0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9대0 너무 큰 충격 그렇죠.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국회에서 이제 그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한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변호인 단장이 이 사람이래요. KBS 이사이고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오염수 반대를 하는 국민들에게 개화가 덜 된 조선인이다. 뉴라이트적 사고네요. 네, 에르메스 입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 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한 보고서조차 믿지 않고 한국인들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당신들은 한국인인가 뭐 조선인인가 뭐 이런 식으로 비한. 저 이야기가요. 일본이 대동아공항권 때 했던 이야기고요. 난징 그렇지. 대학살을 지금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있었던 그 부정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개화되지 않은 동양인들은 야만족이다라는 사고를 가지면서 그런 짓들을 해요. 전형적인 그 뉴라이트의 사고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이 그 서희초 우리 교사 만 23세라고 하죠. 네.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권의 학생인권 조례 탓이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우리 박진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또 갈라칩니다. 아무 말 대잔치인데 네. 저는 이제 그 교권의 문제잖아요. 교권의 네. 문제의 핵심은 노동권에 대한 존중이라고 봐요. 지금 정교조가 법의 노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법의 노조로 됐는데 그걸 지금 제대로 법내 노조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 이 정교조에 대해서 어떤 마타도라든가 잘못된 인식도 존재합니다만은 결국은 이거는 교사도 노동자라는 기본 노동권의 차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지만 이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정교조에 대한 노동권 보호가 안 되니까 교권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가 법정 구속됐을 때 사법부의 판결을 대통령실에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하고 침묵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전에 보면 이게 일관되면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전에 그 부인 그 김건희 씨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잖아요. 혐의 없음이 예.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거 봐라. 아무 문제 없잖냐 하고 막 떠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또 이상민 정권 탄핵 아니 기각이 전원 기각이 되니까 또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의 탄핵권을 남발하는 것을 반드시 엄벌을 해야 되고 뭐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 앞뒤가 다른 정부 아니에요. 장모권은 상권분립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장모 이야기예요. 친인척 관리 이야기지. 그렇지. 뭐 상권분립의 이야기가 어딨어요. 뭐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해야지. 본인 뭐 처갓집에서 그러면은 뭐 장모하고 그다음에 매제하고 부인하고 셋이 상권분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 부인과 본인과 부인과 장모의 상권분립을. 그러니까 무슨 상권분립이야. 가족 자기 가족들 이야기지. 처갓집 이야기지. 그렇구나. 자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심지어 뭐 아시다시피 YS는 자기 아들 김현철도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과하고. 적어도 보수라면 YS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지상정이지.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구속되거나 법적 처벌받은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뭐 명예과. 당연히 사과해야죠. 이거 사과 안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어린애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리고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천안 그 오송 지하차도 사건 현장에도 안 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책임을 느낀다는 말조차도 코멘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모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뭉개기 전략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다. 네.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 신인규 변호사가 이걸 밀축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밀축이라고 얘기했죠. 밀리면 죽는다. 아, 밀리면 죽는다. 밀리면 죽는다. 공감 가네. 그게 이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간 그 뭐랄까 악의적 사적성이라 그럴까? 악의적? 악의적 사적성. 밀리면 죽는다. 뭐 이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은순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의정부 교도소, 의정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항소심이 기각이 돼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의정부 교도소가 아니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어요. 이건 시설 좋아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시설 좋아요. 네. 시설 좋지 그게. 대부분 의정부 지법에서 주요 사건에서 구속이 되면 의정부 교도소로 수용이 되는데 예. 동부구치소로 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또 리모델링을 했고 죄수들 사이에서는 동부구치소를 동부 센트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 시설이 좋다는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대통령의 장모이니까 특별 대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뉴스들이 다 전부 예, 대통령 관련된 예, 일가 관련된 얘기네요. 야,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한 주간에도 대통령 일가의 어떤 그 뭐 망동 그리고 대통령의 뭉개기 전략의 일환으로서 국내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이나 입장도 표시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일관되었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윤석열은 이제 디스트로이어 파괴왕이라고 하죠. 디스트로이어. 그래서 수능 파괴. 아 네. 그래요? 뭐 수능 얼마 앞두고 또 수능을 손봐라 뭐 킬러 문항이가 문제라고 하면서 수능 파괴를 했죠. 수능 킬러 했죠. 우리의 바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우리의 바다를 파괴했죠. 아, 그렇죠. 경제 파괴, 무역 파괴, 아. 예, 노동 파괴, 언론 파괴, 주권 파괴, 국격 파괴, 평화 파괴, 민생 파괴. 예, 10대 파괴왕입니다. 야. 예. 야, 우리 옛날에 저기 이거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You destroy the boss. 네. 야, 이제 파괴 지왕이네요. 파괴 지왕. You destroy the everything. 아, everything. 예. 모든 걸 파괴했네요. 이제 더 파괴할 게 좀 남아있나? 마지막에 이제 파괴될 잡고 일만 남아있죠. 아, 본인 네. 이제 드디어. 예, 파괴당할 일만 남아있는 거죠. 파괴당할 일만. 네. 옛말이 그런 게 있죠. 파괴를 흥한 자, 파괴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 네. 그 말이 있긴 있어요? 없죠.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송입니다. 이런 방송. 제가 지금 했기 때문에 옛말입니다. 아, 지나갔잖아요. 아, 그렇군요. 옛말이 맞죠. 예. Yesterday. 예. 옛말이. 다만 그 말이 대중에게 많이 회자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 회자된다면 진정으로 옛말로 공식 인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예. 하면서 한 번 더 하시죠. 예. 아니 저분께 예. 예. 뭐라고 했습니까? 뭐. 옛말에 파괴를 흥한 자 파괴로 망한다는 말이 있죠. 예. 있군요. 그 다 검색한데 노태우의 명언이었습니다. 아, 노태우 아니고 남태우의 명언이었습니다. 남태우의 명언. 그 있는 줄 알고 막 찾는다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집단 지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네요. 오늘 시사의 품격 시품님의 지금 골든 펍스. 예, 우리가 한 주간에 대중들이 인식해야 될 것을 고래 꼭꼭 담자. 그래서 골든 펍스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책 개발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시품님의 시품 노래 자랑. 네. 시품 지가 지 노래를 자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피드백이 많이 왔는데 시품님이 한 곡 정도는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한 곡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준비한 노래는 조금 무거운 노래입니다. 김광석 씨가 불렀던 꽃이라는 노래인데요. 좀 처절하고 무거운 노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1절은 꽃이 지네, 2절은 꽃이 피네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서희초 우리 젊은 교사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또 애도하는 마음과 또 어제 정말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됐던 게 이상민 장관의 탄핵안이 기각이 전원일치로 기각이 되면서 우리 유가족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입장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극우 유튜버 하나가 야, 이태원은 북한 소행이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그것도 북한 소행. 거기에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유가족 어머니 한 분이 거의 정신줄을 놓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 일부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과연 선진국, 복지국가를 향한 그 수준이 되어 있는가.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또 서희초 우리 교사분의 위로하는 마음 그 죽음을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김광석의 꽃이라는 노래입니다. 꽃이 지네
산과들 사이로 꽃이 지네 눈물같이 겨울이 훑어가리고 바람만이 남은 이곳에 꽃이 지네 꽃이 지네 산과들 사이로 꽃이 피네 산과들 사이로 꽃이 피네 눈물같이 봄이 다시 돌아온 이곳 그대 오지 나는 이곳에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산과들 사이로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산과들 사이로 노래가 좀 곡조적으로 좀 슬프네요. 그렇죠. 이번 주가 슬펐잖아. 그래도 2절의 가사는 꽃이 핀다. 그러니까 희망을. 먼저 가신 분들은 계시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꽃을 피운다 이런 또 희망적인 메시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품님 네. 노래하시는 동안에 네. 그 은행 뭐가 띵동을 해서 보니까 대출 이자가 나갔네요. 근데 이율이 높아졌는데 이자율이 높아졌는지 지난달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네요. 그래, 높아졌죠. 대출이율이 높아졌죠. 그게 이제 뭐 힘듭니다. 삶이 힘듭니다. 본인이 이제 채 느끼기 전에도 그대로 이제 진행된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꽃이 지는 거죠. 대출이 이 금액이 올라오고 이런 데서 침울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언젠가 대출을 갚고 나면 꽃이 피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네. 갚을 일이 있겠습니까? 갚아야죠. 갚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식품 노래자랑 코너 미니 콘서트였죠. 단 한 곡만을 위한 미니 콘서트였는데 좀 한 주간의 슬픔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가 네. 정치적 분석을 많이 해봤잖아. 그 속에서 어떤 시면에서 올라오는 인간 본연의 정서의 정리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숙연해지면서 여러 생각들이 네.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코너로 가볼까요? 우리 이제 박진영의 진영 논리. 좀 많이 하는데요? 뭘 많이 합니까? 여기서는 요진영 참진자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지칠 진영 말고. 진영, 참진. 참진자로. 참된 소리.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분석부터 해드릴게요. 네. 이상민 장관. 이상민 장관 문제인데 너무 뭐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는 대충 예측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예측했던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옛날 탄핵하고 막 비교를 하잖아요. 그거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선거법 위반 논란인 거고요. 이번 건은 생때 같은 자식들이 159명이나 돌아가신 이태원 참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다 규탄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을 하겠다고 하니까 특별법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거는 유가족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만 하면은 이걸 가지고 뭐 역풍이 분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상민의 얼굴이 계속 나오면 국민들이 좋아할까?
이런 측면인 거고요. 그리고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 세월호 특별법 했던 것처럼 국회로 자꾸 한정시키면 안 돼요. 자문위원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유가족들을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최원순 씨 1년 선고문 사실 그거 너무 적은 형량인 거는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문서 위조를 가지고 이제 그 선고를 내렸는데 기소 자체가 영장에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형이 네. 재판부에서 1년밖에 내릴 수 없었는데 원래는 사문서 위조를 하면은 그 이후에 행사라면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행동이 사기로 이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구형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에서 구형을 1년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죠. 재판부에서 1년밖에 선고를 못 내렸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양평 땅 문제하고 이어져요. 봐라 저 집안이 장모가 형 1년형을 선고받는 집안이기 때문에 양평 땅 문제에 있어서도 개연성 범죄를 지지를 개연성이 더 많은 집안의 사람이다 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좀 아쉽지만은 사실 형량 나올 때 사문서 위조를 하면 이게 세트 법안 세트예요. 세트죠. 세트 법안이 아니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그렇죠. 사기 네. 이렇게 딱 세트로 나오는 것인데 위조만 딱 넣었단 말이죠. 네. 전형적인 봐주기죠. 사문서 위조를 위해서 결과가 나와요. 이득을 편취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왜 위조를 했겠냐고. 뭐 결과가 있을까? 그리고 종업자 그 안모 씨라는 사람은 또 그 행사 건을 두 건이나 추가를 했어요. 그렇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사문서 위조의 또 다른 예가 뭐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권인데 그걸 가지고 부산대 입학을 했는데 부산대에서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4년이나 선고를 했어요. 그렇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최근에 가석방 신청도 불허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그렇죠. 아 참. 너무 원사이드한 어떤 판결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집회도 하고 많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의 시간은 계속 다가오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헌재가 뭐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만 큰 그림 그린 것도 아니고 이거 구대형 해버리면 정권의 리스크 계속 생기게 오히려 해준 게 아닐까 정도. 국민들도 기분 나쁘죠. 알죠. 우리도 바보 아닌가. 우리가 나쁜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가. 오히려 일단 한 6대 3 정도로 하든지 그러니까 뭐 그래도 양심적인 재판관이 있구나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정권의 부담이 더 커질 거고 또 장모가 1년 받으면 또 야 장모 천하구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실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악어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고민이 될 겁니다. 아 이거 너무 이거 오만 거 아니야? 이거, 과잉 충성해갖고 나를 궁지로 모는구만. 이게 정상인데, 아, 나의 힘이 이 정도군.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고. 윤 정부의 엑스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해수부 차관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거 오염수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마치 무슨 미신에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국민들한테. 네. 아니, 손바닥에 왕자 쓴 지태빵을. 그러니까 돌려먹이는 거지. 예, 네, 그렇지. 맞네. 그 실제로 뭐 그 전문가 교수님도 얘기했잖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미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과학자가 소신껏 얘기하는 게 있고 앞서 우리 재판 저 장모 재판에서 네. 그 판사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양심적 판결을 한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차라리 윤석열 정부가 물타기가 되려면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네. 전부 충성해버리면 정말 그 정권의 명운을 재촉하는 네.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사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포커스를 국정농단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 네. 근데 집중 밑줄짝 그러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 1타 강사 네, 고속도로 게이트 게이트 톨게이트 1타 강사 우리 박진영 선생을 모시고 진영 논리에서 고속도로 이거 쟁점을 쫙 한번 오늘 정리해보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네. 아, 저기 뭐 우리 식품이 그 땅값이 네. 준비해왔어요. 아, 그거 예.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땅값이 먼저 있습니까? 어제 같이 협업합시다. 예, 우리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또 우리 윤미향 의원님까지 해서 그 대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어요. 아, 저도 가서 의견도 내고 했었는데 박진영 교수님이 정말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사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것을 풀어나가야 된다. 예. 우리 민주당이 법사 율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예비 타당성 조사, 국토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결정 과정들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우리 국민들에게는 친절하지 않다는 말이죠.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쉽게 와닿는 것은
경제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고속도로 게이트를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가. 근데 뉴스타파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보도를 하나 냈어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군 땅 감정평가액은 현재 125억 원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미 29개 필지, 그러니까 선산이 있는 거를 제외했어요. 그럼 두 필지인가 세 필지를 제외했고 공시지가에 이미 3배가 넘었고 약 125억 원이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싼 거는요. 평당 15만 원 정도 되는 게 있고 제일 비싼 거는 평당 300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형질 변경을 해서 58배 정도의 지금 차익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가치만 125억 정도 된다. 근데 이게 개발이 되면요. 개발 그 사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가 아는 분 중에 거의 상위 0.001% 이 그 부동산 관련한 그런 쪽에 속해 있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개발 3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속도로가 뚫린다. 발표를 하면 한 30%가 뛰고 그 다음에 공정 한 80% 중간 정도에 가면 또 한 30% 정도가 뛰고 그 다음에 완전 개통을 하면 나머지 40-50% 정도가 가격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뉴스타파가 지금 현재 125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만약에 강상면으로 되게 되면 이것은 그냥 강상면을 송파구에서 20분 거리예요. 그러니까 강상면을 그대로 송파구 옆으로 갖다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 맞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송파고속도로라고 부르자. 이들이 대통령이 권력을 송파 양평 고속도로. 그렇죠. 송파에서 20분 강상면을. 강남 4구 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이름도 그렇잖아. 강 상. 그런가? 강남 강에다가 상. 강상면을 좋네. 송파구 바로 옆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개발이 되면 지금 수백만 원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수천만 원까지 오른 거예요. 수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수백 배, 수천 배가 오르는 겁니다. 맞네요. 지금이 125억이면 뭐 돈 천억씩은 쉽게 오르겠네. 아이고 천억 훨씬 상회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그럼 뭘 지으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 그러니까 그때 저 얘기 맞네. 복합 쇼핑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스타필드 같은 거. 명품 아울렛. 명품 아울렛이 맞지. 네, 그 뒤에 우리가 노래도 부르겠습니다만은 아르메스 가방이 바람에 날리는 그런 그게 되겠죠. 그러네요. 명품 아울렛. 그런 거 계획할 수도 있죠. 송파 와서 20분이면 송파에서 20분이면 거기서 딱 찍고 돌아가면 누가 봐도 명품 사서 가니까 폼이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파주 아울렛, 그다음 여주 아울렛 경영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거네. 네. 야. 그리고 지난 정부의 LH 사태로 사실 지난 정부 곤혹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LH 사태 같은 경우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것은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LH의 OB와 현역들이 짜고 법인도 만들고 뭐 진짜 이 그 본인 명의로 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있고 차명으로 사고 이래서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사놓고 차익을 노린 건데 이거는 대통령의 가족이 윤석열과 김건희 일가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고속도로를 자기들이 사놓은 땅으로 그냥 지금 옮기려고 하다가 들킨 사건이란 말이죠. 이거는 명백한 국정농단이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국정농단 한 방에 끝내는 법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경제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국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 마키아벨리 하시잖아요.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은 추상적인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에는 판단하고 분노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 율리우스 시저. 시저는 대중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판단하지 않는다.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판단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했다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야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가 몇만 원, 몇천 원, 몇만 원짜리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자기 집 앞에 고속도로 종점을 놔서 이걸 수천만 원짜리를 만들려고 해. 너무 쉽잖아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10년이 넘어도 안 오르는데 이 조금 더 자극적인 이슈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국민적인 공감대와 공분을 만들어내야 이걸 끌어내릴 수 있거든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얘기하신 것처럼 대중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 뭐 그렇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분이 바로 우리 대통령 아닙니까? 예. 수술적인 그 대통령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상징 조작을 하죠. 그렇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법률 제도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명하잖아요. 국민들 어려워서 몰라요. 어렵죠. 근데 청계천 만들잖아.
그렇죠. 청계천 만들잖아. 그러면 눈에 띄는 거, 저 사람 뭐 잘하네. 했네. 느끼는 거예요. 자, 인류가 마찬가지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대신해서 이제 권력을 넣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그런 것처럼 결국은 정치라는 것이 상징 조작을 해야지만이 국민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아마 저기 마키아벨리나 시저가 했다는 말은 제 느낌으로는 제가 한 말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 거기에 집어넣은 것 같아. 그런가? 이렇게 또 깔때기를. 아, 네. 아까 대중할 때 간청면 대중은 개돼지지 이렇게 할 줄 알고. 그거는 이제 우리 나양욱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네네. 그런데 그 양반도 무죄됐나 그랬잖아. 처벌 안 받았잖아. 그래 이제 그 차. 정말 비슷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마키아벨리가 카이사르를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공동점은 뭐냐면은 카이사르도 민중파 출신이에요. 로마에서 민중파 출신이고 뭐 마키아벨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민중파 그렇죠. 출신이고 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든가 로마사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카이사르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재밌는 거는 그 이거 이제 뭐 영화로도 나왔어요. 체자레 보르지아라는 교황의 사생아야. 그 당시에 이제 마키아벨리 시대의 용병대장으로서 영웅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체자레 보르지아야. 체자레라는 것이 카이사르라는 뜻이에요. 체사레. 네, 체사레. 체사레. 체사레 보르지아라고 아마 미국 그 영화로서 굉장히 히트쳤던 게 있어요. 그렇죠. 체사레, 굉장히 카이사레,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저. 뭐 그렇죠, 다 똑같은 그렇죠. 말입니다. 네. 그렇죠. 갑자기 그쪽으로 역사 얘기를 그 어제 대토론회 하면서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가장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박진영과 안진걸을 비교해가면서. 근데 안진걸 표정이 안 좋았어. 아 진짜 제가 안서장한테 네. 사과했습니다. 아니 그 박진영 교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지금 이 예타가 끝난 사업을 박진영으로 성형외과 가서 1조 7천억 견적을 받아놨는데 아니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가면 또 몰라도 안진걸을 보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55%나 변경된 사업을 예타도 갖추지 않고 이러니까 너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안 소장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뭐 우리 안진걸 소장이 대인배시니까 네. 군자이시니까 아무튼 그 거기에 대해서 좀 법률 제도적인 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아주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뭐 네. 이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체계발에서 사과를 드립니다만 대의를 위해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희생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들 네. 요거 저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네, 깊이 애도를 애도가 아니구나. 요거 저기 짤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짤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짤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 좀 자, 재밌게 발언할게요. 다시 자, 자, 액션 큐. 자 예타를 냈던 것이 본타당성 검사에서 바뀐다.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성형외과에 견적 받을 때는 박진영이 간 거야. 그랬는데 실제로 수술 직전에 갈 때는 안진걸이 간 거야. 아하. 이거 안 되지. 사람이 완전 바뀐 거잖아. 55% 바뀌면. 견적을 새로 받아야지. 그렇죠. 그나마 네. 박진영 비슷한 사람이라도 갔더라면은 이게 예타하고 본타당성 검사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아, 근데 실제로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것도 그겁니다. 뭐 현빈 갖고 와가지고 똑같이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게 안 된단 말이지. 네. 그런 것도 안 소장님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나 이거 저 짤로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소박한 복수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정한 협의가 있었다고는 주장되나 네. 촛불 집회나 좌우중도 집회 우리 이름이 늘 올라 있습니다. 네. 강제로. 따르고 보면 안진걸의 소행입니다. 포 가야 돼. 그러나 이 대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점을 노리고 또 합니다. 그렇죠. 그래? 그래서 이게 정의의 어떤 뭐랄까 무한 순환이라 그럴까? 아니 그리고 내가 사실 그 안 소장하고 밥 먹고 이러다가 한 번씩 귀에 피가 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나죠. 네. 그거 사실은 그거 많이 나죠. 그 이비인후과 치료받은 사람도 한 번은 돼요. 제가 밥을 먹었는데 왼쪽에 안진걸 소장 오른쪽에 스픽스의 정교환 대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네. 귀에 피나겠는데. 그건... 양쪽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거는 진짜 성형보다 네. 힘든 이비인후과 가서 양쪽을 다 치료받아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중이염 이상의 어떤 네. 어려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남편 그 관련해서 네, 국정농단을 찾아내는 법은 간단합니다. 네, 뭡니까? 최초로 기존 안을 변경하자고 회의 자료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면 됩니다. 인수위라든가 국토위에서 그 안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만든 사람은 국토부라든가 인수위에 다 남아 있습니다. 누가 최초의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걸 국정조사라든가 또는 특검을 통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원안을 변경하자고 한 주체를 찾아내는 그렇죠. 거예요. 최초의 제안자. 이 국정농단을 끝내는 방법. 네,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수사하면 됩니다. 자, 이 아이디어, 이 회의 자료를 누가 넣으라고 했느냐? 누가 아이디어를 줬느냐? 누구에서 오다를 받았느냐? 그거 찾아내면 됩니다. 네. 지금 그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양평 공흥지구 있잖아요. 네. 그 최은순 일가가 그 사업을 했는데 분담금조차 한 푼도 안 내고 그 특혜를 봐줬던. 야. 그리고 그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이 딱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도시 그 계획국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아. 그 양반이
국토부에서 왔는데 뭐 일주일 만에 그 변경안을 총 3개안이라고 했죠. 네. 그 IC를 뭐 내고 어쩌고 하는 3개안을 낸 주체다. 낸 장본인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최은순 김건희 일가와 오랫동안 연관이 있었고 공공지구에서도 특혜를 줬던 사실 관에 이 도움이 없으시는 그 분담금을 빵원으로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밝혀지면 명백한 국정농단. 이제 그 과장분이 직접 국토부에 이야기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 왜냐면요. 저도 국책 사업 해봤거든요. 만나주지도 않죠. 양평군청의 과장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 관료들 엄청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그런 이 자료를 노선을 변경하는 회의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정한 뭐 지시나 디렉션이나 뭐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이것처럼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 이득의 경로를 보면 되는데 최초 제안한 사람 그 사람이 왜 제안했을까? 그 백그라운드는 뭘까?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언론이라든가 네. 시민단체 이런 분들은 양평에 많이 가셔가지고 네. 김건희 일가의 의혹들 이런 것들을 다 파헤쳐 주시고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집중해야 될 것은 국토부와 인수위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제도적인.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토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참여했던 외부의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빨리 모셔다가 되네요. 아, 네. 그분들의 제보라든가 증언을 들으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리고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부분은 우리가 제껴놔도 되고 그 사람의 그 직무유의가 아니고 뭐죠? 직권남용. 직권남용 문제는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고 사실은 외압이 작용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잖아요. 그게 참 애매하단 말이죠. 그렇죠. 제 그 추측인데 네. 원희룡 장군은 초창기에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지. 저는. 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어디 뭐 영천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고속도로 내는데 자 우리 그 자 담당 뭐 국토부의 국장이나 실장이라고 칩시다. 그 우리 땅 있는데 도로 내줘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내가 노선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있잖아. 강 남쪽으로 하면 땡겨 뭐지?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뒤에 쿠션 쳐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야, 가능성도 있다. 신비 경험을 잘해. 그게 무슨 뜻이겠어, 이 사람아? 이쪽으로 돌리란 뜻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점점 하면서 그게 더 저 확실하게 적용돼. 처음부터 말하지 않죠. 21세기에 이렇게 해줘. 이런 무마지수.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대통령 뭐 측근이거나 영부인인데, 자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직접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키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인데 뭐 도로나 이런 걸 좀 잘하는 사람. 그렇지. 뭐 여기 국토부 실장하고 또 뭐 아는 사람 이런 그렇죠. 사람한테 그렇죠. 시키거나 이 사람이 국토부 출신이면은 더 정확하죠. 그렇지. 저는 원희룡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저는 원희룡이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모종의 딜을 쳤을 것이다. 요거를 네가 책임지고 한번 해달라고 하고 뭔가 이 기벤테이크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당신의 있습니다. 당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딜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 뭔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서 이렇게 하지 바로 불집히지 않는다 이거지.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정농단 한 방에 정리하는 법 오늘 이제 진영 논리에서 우리 한번 네.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가장 의심이 가는 사람이 누군지. 그렇지. 그거 나오고. 그거 댓글 다는 사람은 네. 제가 이제까지 이 사안 관련해서 네.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거 제대로 들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처음 알았지만 현재 125억이라고 합니다.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봐도 현재 가치가 예, 얼마나 권력이 부패해 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국정농단 한방에 정리한 법 박진영의 진영 논리 이렇게 다뤄봤고요. 다음 코너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전국 노래자랑. 이 시국에 전국을 노래하는 노래 한 곡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남태우 배우님도 같이 부르십니까? 예, 이거는 이제 그렇죠. 난타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국을 노래하는데 여야가 어디 있고 네. 남녀노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잘하는 못하고 어디 있어? 그럼 그렇죠. 이거 잘하는 놈만 사는 세상이가? 그래, 진짜 또 개사도 하셨어. 아, 그럼 본인이 노래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노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방송에 성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정갈한 음악을 깔끔하게 한번 듣고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고 그다음에 퓨전 음식 이게 족보도 모르겠고 근본도 모르겠는데 막 먹은 그게 맛은 있냐 뭐지? 이런 것도 하나야? 매주 작사 하나씩 하셔야 돼요. 아, 그 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되면 판냅니다, 우리.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최초로 저희 세 명이 네. 대구 영남군대 삼총사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7월 30일 내일이죠.
낮 오후 4시에 영일대에서 폭포해수욕장에서 대구 삼총사가 한 1, 2분 간단 발언을 하고 네. 그리고 노래를 한 두 곡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제가 짠 게 아니라 앞서 우리가 응징했던 안진걸 이선영 소장의 니즈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때 부르기 위해서 오늘 선정했습니다. 우리 저기 그 노래 팀도 이름을 정하죠. 뭐 대구 삼총사라든가 아니면 영남대 퐁퐁으로라든가 옛날 서울대 트리오도 있었는데 우리는 영남대 퐁퐁으로라든가 퐁퐁 트리오도 있었고 무슨 삼총사 해야 되나요? 대구 삼총사? 대구 삼총사죠. 우리 안진걸 사장님이 후배지만 예, 우리가 시키면 다 들어야죠. 존경하고 사랑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기 문익환 목사님, 백기환 선생님 다음으로는 안진걸 소장님. 네. 네. 예. 웬만해서 이렇게 안 하는데 국정농단에 남편과 마누라가 없듯이 촛불 예, 선후배가 되겠습니까? 예. 먼저 지르는 놈이 장땡입니다. 따라가서 질러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예, 이 고속도로 게이트가 예.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윤석열 정권은 끝이 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물불 안 가리고 그러고 있는데요. 물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양평에서는 또 이거 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사고를 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핵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 왜냐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이 해외에만 나가면 메가톤급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일단 네. 한 세 개 쳤어요. 제가 최근에 봐도 미국 가서 일단 바이든 바로 날렸죠. 날려버리죠. 네. 그다음에 젤렌스키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뭐했습니까? 사적 얘기하면서 푸틴 날렸죠.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러시아 날려버렸다. 푸틴 날렸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UAE 가가지고 또 날렸지. 이란 그 우리 북한이 주적이듯이 UAE한테 이란이 주적이라고 했다가 중동에서 다 날렸죠? 그거 해명했습니다. 이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란이 아니라 이런. 이란입니까? 그다음에 최근에 또 날린 거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잠만경을 보면서 핵 잠수함에 들어가가지고 김정은 날렸지 않습니까? 북한 바로 날렸잖아요. 우리 바로 핵 잠수함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장모도 날렸죠 사실은. 장모 날라갔죠. 네. 날라갔죠.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안경 끼고 보면서 야야야 저 누군 말이야? 어디 우리 엄마 맞네. 우리 엄마 어디 가는 거야? 맞아. 그런 짤이 막 돌고 있어요 지금. 그런 면에서 네. 사실은 우리 핵 보유를 이미 하고 있는데 너무 위험한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은 정말 조절되고 폐기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고속도로 게이트 톨게이트 톨게이트구나 고속도로 게이트를 게이트. 노래한 노래 한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고향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네, 고향 땅이라는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입니다.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예, 이거 동료이기 때문에 전국민 다 알아. 예, 한번 가볼게요.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같은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꾹새 울겠네. 자, 이런 노래인데 우리 남배우님께서 개사를 하셨어요. 이 전국에 맞게. 그래서 전국 노래잖아. 그렇죠. 전국 노래잖아. 자,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네. 다음에 우리 이제 집회에서도 뭐 한번 이거 히트 시켜서 8월 초에는 빌보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아니고 50-50도 가가지고 막 난리 나가 소속사 분쟁하고 이렇게 싸움 났잖아. 우리는 분쟁은 안 나잖아. 왜냐하면 나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형이 나무라. 말만 나무라지만 유일하게 슈퍼챗이 되는 우리 남태호 TV. 슈퍼챗이 되기는 됩니다. 되기는 됩니다. 슈퍼챗이 안 들어오는. 아니 니 나무라 형이. 4달러 이상은 제가 계속 했습니다. 희야 나무라. 4달러 됐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양평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고속도로 끝단은 저기가 거긴가 에르메스 흰백이 바람에 날리니 강상에도 지금쯤 고속도로 좁바가 좋아 빠르게 가 고개 넘어 도곡에 아득한 양평 저녁마다 잔치거리는 저기가 거긴가 날 저무는 농길로 휘파람 불면서 핵관
아들도 지금쯤 땅 사러 오겠네. 오겠네. 핵관들도 지금쯤 땅 사러 오겠네. 야, 저기가 근인가? 예. 그렇네요. 자, 마지막에 개사 요청합니다. 날 저무는 논길로 탬버린 흔들면서 갑시다. 아, 남, 날 저무는 휘파람 불지 말고. 아. 날 저무는 논길로 탬버린 흔들면서 핵관들도 지금쯤 땅 사러 오겠네. 이미 아, 늦었어. 늦었어. 네, 이미 늦었어. 125억 전에 다 샀어. 다 샀어. 아, 그러니까 니들은 핵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장재훈도 지금 삐졌잖아. 아니, 이거 개발 정보 하나도 안 주고 말이야. 장모하고 다 해두시고 네. 말이야. 섭섭하죠. 그러네요. 자, 요 노래 우리가 네. 또 한번 불러드릴 텐데요. 와, 이게 오늘 깔끔하네요. 우리. 깔끔하네요. 이제 네. 한 번만 불러도 되겠죠? 예, 예, 예. 리피트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요. 아, 자, 아, 예, 한 그렇죠. 번만 더 부를까? 이 짧은데. 지금 시간이 시간은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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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칩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하게 하시는 한번 익숙해. 예. 그리고 예. 또 이게 잘 아시니까. 일종의 이제 집단 창작곡 아니겠어요? 집단 그렇죠. 지성이죠. 그래서 예. 이쪽에 보면 원래 했던 가사에서 좀 바꿔서 날 저무는 논길로 탬버린 흔들면서 이렇게 그리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핵관들도 윤핵관들도 이렇게 가면 딱 윤핵관 너무 그게... 길지 않나? 이거 할까? 윤핵관들도 지금쯤 이렇게 가면 돼. 예. 내가 전문가잖아. 예. 장모님도 지금도 땅 팔러 오시, 아, 그건 안 되겠다. 아, 장모님도 그죠? 구속되셨죠. 자, 그, 날 저무는 논길로 탬버린 흔들면서 윤핵관들도 지금쯤 땅 사러 오겠네. 이렇게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부르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쪽에 거. 지금 네. 저 빼가면 빨간화면 네. 많으니까 자막으로. 네, 가사까지 제가 쫙쫙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신나게 한 번만 불러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양평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고속도로 그 다음 저기가 거긴가 에르메스 흰대기 바람에 날리니 강상에도 지금쯤 고속도로 좀 빠가 좋아 빠르게 가 고개 넘어 또 고개 아득한 양평 저녁마다 잔치 벌이는 저기가 거긴가 날 저무는 논길로 탬버리 흔들면서 유래관들도 지금쯤 땅 사러 오겠네 유해관들도 지금쯤 땅 사러 오겠네 오맨 네, 괜찮네 아 느낌 오맨 딱 좋네 오맨 자 네, 우리들 포항 가서 잘 합시다 잘 합시다 네, 잘 해서 네. 네. 안진걸 소장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네. 우리가 더 이상 고통과 귀에 피는 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한테는 좀 봐주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네. 안진걸 소장이 피나도록 해준다는 거 네. 여러분 아시고 촛불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해수욕장 7월 30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창 여러분 휴가 해수욕철입니다. 그렇죠. 포항을 대표하는 네. 해수욕장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니까 많이 많이 여러분들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도 지금 집회 신고를 했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도 주옥순 씨가 아닌가 아.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아. 주옥순 씨가 변희재 씨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왜 그런 종북 주사들하고 같이 하냐고 네. 해도 우리하고 해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아. 그랬답니다. 예. 자, 거기 또 해병대도 있죠. 이제 해병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네.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원래 이제 한 코너가 네. 있어요. 남배우의 명대사 한마디. 명대사 한마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딱 맞아 떨어졌어. 완벽한 한 시간. 네. 생활의 발견. 아, 홍상수 감독의 2002년작이죠. 우리가 잘 아는 지식인의 찌질한 끝없는 홍상수 감독의 수십 편의 영화가 다 동호 반복입니다. 그리고 항상 녹색 소주병이 세 병 정도 돌면 한 병 돌 때마다 한 여성들이 나타나고 한 여성이 나타나서 왜 자기하고 안 사귀냐 이런 행제도 막 나타나고 이런 건데 생활의 발견에서는 이 배우가 개런티를 이제 러닝을 1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러닝 게트. 열받아가 춘천에서 여자를 만나고 경주가 또 만납니다. 두 여자를 섭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도 이제 운동공 교수가 있어요 원래 그 사람도 찌질해 다 찌질한 인간들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멘트가 입니다 김상경 씨 주인공한테 우리 사람은 되지 못할지언정 괴물은 되지 말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또 예전에 장재원이 했어요 역공을 폈어 우리한테 이태원 참사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활의 발견에서
정말 이 정부와 이 정부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 양심에 찔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되지 못할지언정 괴물은 되지 말자. 그렇죠. 네. 너는 사람 되게 글렀다. 네. 괴물은 되지 말아야지. 네. 비록 악어가 될지언정 괴물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멘트를 오늘 드리고 싶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할 얘기 있으면 한 1, 2분 정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저는 없습니다.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지. 스타일? 과거에 뭐 하는 둥 마는 둥. 네, 그런 식으로 좀 살기도 했죠. 아, 생활을 발견해보려고 우리가. 생활을 발견하려고 우리도 경주도 가고 많이 했어요. 같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만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 뭐 잘못한 거 아직도 그 시절에서 살고 있고. 네.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아직 생활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네, 저는 워낙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 디스커버리 안 됐다. 마이 라이프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 체계바라 사회 언제 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떠서 오늘 국정농단 한 방에 정리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양평땅 노래 많이 인구에 해자되어서 8월에 빌보드 차트에 올 수 있도록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체계바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뜨겠죠? 네, 뜨겠죠. 뭐 안 되면 누렇게라도 뜨겠죠. 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소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나? 예, 끝내도록 하죠. 자, 끝냅시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채! 고맙습니다.